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자 2년 전처럼 요소수 대란이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 달치 넘게 물량을 비축해놨다며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한 요소수 도매업체 창고입니다. 우리 창고는 항상 물건이 꽉 차 있는데 현재는 재고가 이게 한 발에 드나먼 거예요. 요소수가 입고됐다는 소식에 사람들도 몰려듭니다. 주유소를 가면 뭐 이제 벌써 이제 거기는 요소수 품절 써붙여 놓으니까 믹서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현장으로 다니다 보니까 주유소 가서 느끼는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여유분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장 품귀 현상은 없다지만 2년 전처럼 품절 대란이 일어날까 불안한 심리가 퍼진 겁니다. 이게 한번 파도를 겪다 보니까 사재기 그러니까 일종의 있어도 계속 더 구입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많이 딸리는 거예요. 품절 배송을 가보면 항상 재고가 있어요. 있는데도 사재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유소들도 사재기를 막기 위해 이틀 전부터 가격을 올리고 판매 개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뭐 요소수 쇼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러니까 체감하고 있고요. 그럼 한 박스당 보통 만 원을 받았거든요. 엊그저께부터 그러니까 한 통당 15,000원씩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평소 2,000리터 이상을 비축을 해두고 있었는데 지금 수요가 몰리면서 현재는 600리터 정도로 비축량이 확 줄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이미 가격이 리터당 1,000원대에서 3,4,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 심리가 급속도로 퍼지자 정부는 오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요소수 재고가 3개월치에서 3.7개월치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선을 늘리는 기업엔 지원금을 주고 공공 비축 물량도 두 배로 확대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